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40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층 생태학의 비전과 종교적 세계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비롯한 자연파괴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자연을 단지 지배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근대 과학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그 이면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수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재미없어 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자에 그래도 좀 많은 관심사들을 가지는 환경 문제랑 종교를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 이래서 이제 이 주제를 우선 택했고 특히 이 인류 문명 연구회가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각되어 온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 인문학이 근자에 들어서 이 환경 문제 이게 더 나아가서 생태학이 되면서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사실 지배해오고 주도해왔고 사람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해왔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자연이나 생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에게도 불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최근에 특히 종교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인간 중심 사고에서부터 자연 중심 사고로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상당히 이게 넓게 열리면서 새로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환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최근에 보면 뭐 미세먼지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미세먼지가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있어도 그냥 뭐 그걸 별로 신경 안 쓰고들 살았는데 근자에 들어서 이게 뭐 중요해지면서 온갖 질병에 다 연관되는 것처럼 또 얘기가 되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들 얘기가 작년에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성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그 오염 물질을 많이 내는 공장들을 상당히 묵인해 주면서 그냥 좀 풀어줬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미세먼지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주로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진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뭐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얘기되는 모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들은 거의 다가 sustainability, 지구가 어떻게 보면 유지 가능하냐. 예?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잘 계속해서 살 수 있겠냐 여기다 맞춰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방법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근대 과학적 자연관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현대 그 환경 문제를 좀 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과학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들 많이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는 역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근본 문제랑 연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철학적 종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서 제가 들어갑니다. 과학 기술적인 것만 갖고는 왜 안 되느냐? 우선 과학 기술적 그러면 자연관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선 근대 과학 그러면 우리가 보통 뉴턴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뉴턴이 사실 그 배경으로서는 데카르트나 이 베이컨 같은 뭐 합리론이나 경험론에 물론 배경을 가지고서 저런 걸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역시 뉴턴도 기본적인 기독교적 관점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안된 비인격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관을 따라서 다른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건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 불연속이다. 이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턴은 무엇보다도 이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질 덩어리, 인간적 감정이나 인간적 어떤 이해 같은 것의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길 바라도 그런 거는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오고 있다. 예,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모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제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이 뉴턴의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너무 인간적이고 신학적 이런 것들과 어떤 면에서는 구별이 되면서 독자적인 자연과학 분야가 성립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데카르트의 뭐 합리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본유관념에 의해서 즉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벌써 알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다. 뭐 innate 그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하다. 뭐 그런 이성 이런 것이 깔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뭐 이것과 연관돼서 저는 이제 종교학을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폴 틸리 같은 사람이 그 강연을 한번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래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한테도 하나님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틸리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가 개도 아닌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주 단적으로 딱 대답이 뭐냐 그러면 개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아주 사실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고 조직신학의 뭐 그러니까 이론신학의 최고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입장이 딱 그거예요. 이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얘기 중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는 결국에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늘려나감으로써 자연을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 정복해나가야 된다. 자연의 정복이라는 것이 또 이 아주 중요한 성서적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왔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강조가 되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웠던 건데 신비스러운 자연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모든 자연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강하고 능동적이고 자연은 수동적이고 당하는 입장이죠. 자연은. 인간은 공격적이고 호기심 많고 폭력적인 남성으로 많이 비유되는 데 비해서 자연은 수동적이고 완고한 여성으로서 많이 비유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뉴턴 이후에 이제 과학적 자연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자본주의와 연결되면서 대규모로 이 자연과학적 자연관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뭐 숲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또는 뭐 자연의 여러 형태들이 굉장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서구 자체에서 이렇게 자연과학적 과학기술적 자연관이 발달함으로써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자체 반란 이제 뭐 반론도 대단했죠. 물론 그래서 특히 낭만주의의 뭐 블레이크라든지 워드워스라든지 뭐 여러분 잘 아는 황무지를 썼던 또 무슨 이 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상상력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연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현대 산업 기술이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보스턴에 가면은 그 미국의 초월주의라는 게 그 원래 보스턴이 그 이제 유럽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중심적인 교파도 물론 있었지만 그 유럽 내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이러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좀 묘한 파들이 많이 들어오죠. 종교의 중심적인 것과는 벗어나서 오히려 이성을 따지고 인간적인 그런 철학적 이런 어떤 이성 중심의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머슨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미국 초월주의라는 게 상당히 종교적인 게 연관이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자연이라든지 영감과 생기와 영적 재생의 원천으로서 이 자연을 이 소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자연관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 존 미어라는 사람이 원래 위스콘신 살던 사람인데 공장에서 원래 그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휴식 기간을 갖는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산에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몸도 좀 그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산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중서부라는 게 산이 있습니까? 완전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가려면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위스콘신, 시카고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뭐 미국 로키 산맥을 거치게 되고 코로라도 이런 데 이제 거치고 뭐 그래갖고 그거를 아예 넘어 버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울창한 숲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의 이 자원을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함부로 막 해서 불이 나거나 미국에서 그러지 않아도 불이 자주 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테오도르 루즈벨트예요. 이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할아버지였던. 근데 그 양반한테 그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딱 받아보고서 감동을 하는 거죠. 개발을 하지 말고 국가의 하나의 유산으로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내셔널 파크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셔널 파크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존 뉴어에서.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이 그걸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와 동시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다윈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건데 이 다윈이라는 인물이 기존에 있었던 뉴턴 중심의 과학기술적 자연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 이 인간은 다른 어떤 자연물과는 자연의 피조물과는 다른 것이다. 즉 연속성을 갖다 아주 강조를 했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갖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성서적인 흙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갖고 점점 고등 동물화돼서 만들어지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지는 존재로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에 있는 다른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적 자연관에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윈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뭐 진화돼서 어? 결국엔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비판을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윈의 진화론은 그 뉴턴 이후에 자연과학과 인간의 단절, 불연속성을 깨트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여성과 비슷하게 비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성주의자들이 이 생태 문제에 뛰어들게 되죠. 또 그래서 사실은 이 기계적 자연관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연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이런 맥락에서도 쭉 나왔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 많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경종도 울리고 여러 뭐 환경회의들이 열려갖고 뭐 로마회의니 무슨 뭐 리오회의니 뭐 여러 가지가 열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생태 윤리 문제로 이제 이것이 집약이 되면서 결국 환경이라는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환경 윤리가 나오는데 환경 윤리의 제일 먼저 역시 핵심은 공리주의죠. 공리 유틸리테리안이즘 뭐 파스모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연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만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공리주의라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항상 추구하니까 인간 복지를 위한 그러니까 인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걸 훼손해서 거기서 뭐 돈을 벌거나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간 복지를 위한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시되죠. 환경 문제의 핵심이 되면서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거기다 이제 조금 나아가서는 그래도 경치적인 휴식처도 필요한 거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공리주의에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존 스태튼 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JG 스마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최대 행복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인구, 특히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토양 침식이라든지 방사능 폐기라든지 유전자 변화, 오존층의 파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는 특히 단순하게 이게 우리만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 같은 게 많아지거나 그러면 우리 후세가 잘못해서 뭐 기형아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얘기되면서 특히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서 그래서 그 산업 발달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냐.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게 논란거리가 주로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공리주의를 그래도 조금 뛰어넘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현대 또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계약 모델을 개발했던 존 롤스죠. 이 하버드에. 이 하버드의 존 롤스가 자연 문제를 놓고서 자연의 이 환경 윤리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이 사람 원래 그것도 아주 명쾌한 분이니까 그것이 바로 두 가지로 이거를 축약을 시켜버려요. 하나는 뭐냐. 재생 가능한 과연 그 자연이냐 아니면 재생 불가능한 자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을 하자.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재생 가능한 그런 우리 자연 이것은 다만 현재 있는 상태가 훼손되지는 않게 하자. 즉 이자만 쓰고 원금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입장이 됩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존 상태가 크게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쓰자. 이게 계약 모델 첫째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재생이 불가능한 건 어떠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 계약 모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것은
자연 과학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것은 이자만 쓰고 원금은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재생 불가능한 건 기술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쓰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서 얘기가 됩니다. 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 가만 보면은 제가 뭐 여기까지가 대개 지금까지의 대부분 환경 윤리였었어요. 사실은 뭐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사실 얘기의 사실 핵심입니다. 이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 이게 사실 등장하는 거는 이 사람이 거의 70년대 69년도인가 그래요. 70년대 초반이에요. 거의 본격화되는 것도. 근데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위스콘신 역시 위스콘신 미국의 시골 그러면 위스콘신 제일 먼저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의 지질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레오폴드가 이 농토를 연구 지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질 연구만 해서 땅만 연구를 해서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생태계 모든 존재를 다 연구를 해야지만 제대로 그것들이 죽어서 흙이 되고 흙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위스콘신에 존재하고 있는 고등, 뭐 고등까지는 아니고 단세포 같은 생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다 따져보니까 22만 5천 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22만 5천 종인데 이 중에서 인간이 뭐 식생활에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로운 거, 이거는 해로운 거. 예를 들어 모기 그러면 해롭다. 뭐 진딧물 그러면 해롭다 해서 뭐 약을 뿌려서 죽이거나 이러는 해로운 거. 이로운 거, 해로운 거를 정해놓은 거. 뭐 꼭 정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계산해봤자 전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모든 생물체라는 것들은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이 연쇄로 연결이 돼 있어요. 먹이 연쇄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로운 거 해로운 거를 갖다 딱 규정을 하고 그거에만 인간의 인위적인 것을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자연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거는 인간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 이거죠. 레오폴드가 한 얘기가 바로 오늘의 바로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그전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자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Thinking like a mountain. 산처럼 생각하라 이거야. 자연을 생각할 때 자연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질병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연 스스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연을 봐야 된다. 레오폴드는 사고를 굉장히 자연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자연 중심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인간은 그 중에 하나야. 즉 생태계에 있는 어떤 개체보다도 생태계 그 자체가 우선권이 있다. 사람 중심에서부터 생태계 중심으로. 그래서 생태계 중심으로 자연,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중심으로 자연을 보는 거. 이것을 딥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심층 생태학이라는 건데 이 레오폴드의 이론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로드릭 내시인데 로드릭 내시가 UC 산타바바라에 있었어요. UC 산타바바라나 UC 산타바바라가 환경학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가. 이 로드릭 내시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아까 말한 알도 그 레오폴드의 이론을 좀 더 확대해서 소위 인간 윤리의 역 피라밋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돼요. 윤리 인간의 윤리라는 것이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 윤리적 과거서부터 시간이 점점 미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왔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인간의 윤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 동물들이 윤리의 확장된 선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공헌으로는 인물들이 바로 이 솔트나 싱거 같은 이제 그 동물 보호론자 내지는 철학자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싱거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 그러면 동물을 학대해서 안 된다. 동물도 사실은 충분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왜 이성만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감성은 안 되는 거냐. 감성을 놓고 생각을 해봐라. 감성이라는 면에서 서로 통하는 거다. 그렇다면 감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개도 소도 이런 동물들도 우리에게 충분한 윤리적 동반자, 윤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식물도 우리에게 윤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윤리의 대상이 무생물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일찍 등장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레오폴드에서 나오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 중심 내지는 생태 중심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생태 중심주의 안에서는 인간만을 중심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것이 확대되면서 요새 대부분의 자연 환경 이론에는 이 물결이 굉장히 주류로서 점점 나타나니까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이게 특히 종교학에서는 요새는 해방 신학 이후로 이제 해방 신학이 여러 이제 방면으로 특화되는데 처음에 남미 해방 신학에서부터 그다음에 여성 해방 신학으로 움직였다가 처음에 그러다가 요새 환경 해방 신학이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환경 해방 신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요, 결국에는. 이 종교 세계관은 자연에 대해서 이제 인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태도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물론 이 환경 문제를 과학 기술적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철학적 종교적인 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인간은 사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았었죠 보면 그래서 땅과 날씨 그리고 동물과 더불어 살고 주변을 영이라고 그러고 인식하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원시 종교에서도 보면은 사냥 동물들과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조상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동물로서 상징화된 자기 부족, 자기 조상 내지 자기 부족을 숭배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부족 내지 자기 조상이 그 동물로 상징되는 거, 그 동물과 거의 뭐예요? 동류로서 동일시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사실 동양 종교에서는 아직도 이런 심층생태학의 개념이 새롭게 해석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런 좀 자연중심 인간중심보다는 자연중심 내는 우주중심 대우주가 꼭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소우주가 인간이고 그런 것을 굉장히 연관시켜서 이제 보는 그런 입장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연기설이라든지 연기설이라는 게 원래 서로 다 이 어떤 모든 존재라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성이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된다. 천인 합일의 단계에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는 뭐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자연 속에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된다. 자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뜻이죠. 보면은 뭐 도교의 자연과 무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런 도교나 뭐 주역이나 이런 음양오행 이런 걸 갖다 이제 적용해서 나오는 요즘의 풍수 요새 이 풍수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해요. 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산소화라는 건 사람이 그 중에 일부지 사람이 클로즈업되질 않죠 보면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양 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델리라든지 카트만두라든지 방콕이라든지 북경이 오염이 제일 심한 데예요. 보면은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기독교를 얘기할 때 보통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린 화이트 얘기를 해요.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벌써 60년대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의 뿌리는 결국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기독교에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창세기 봐라. 번창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정복하다 보니까 무조건 가서 막 파괴하고 이렇게 된 거다. 교부신학에서도 개신교까지 철저하게 인간중심주의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그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아쿠아이나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만이 만물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직 만들어진 다른 모든 존재와는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기독교는 아주 이 환경 이론가들에게는 아주 제일 아주 중심적인 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반성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말하는 거는 좀 심하다. 적극적 변명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물론 번창하고 정복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괴한 면이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칭송과 돌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칭송.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참 아름다워라. 이 세상은.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너무 아름답다고 칭송했고 그것을 잘 돌보라는 입장에서 인간을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중심주의다. 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얘기다. 지구, 이 땅이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땅, 지구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신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을 뭐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 사실 그 신학적 전개는 하여튼 기본 틀이 인간 중심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신중심주의 내지는 뭐 어떤 면에서는 자연 중심주의, 자연이 그리고 꼭 신으로서 동일화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현대 트렌드다.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 자체를 아예 환경, 즉 땅으로서 대체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생태신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으로서 그려지는 야훼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품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주장까지 나와요. 보면 종교로서의 생태학, 그게 아주 이제 생태학이 하나의 종교로서 등장을 하는 시대, 생태학은 우리 시대의 종교다. 스콜로 모스키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 생태 운동들은 그런 종교적 성격을 띠어요. 예, 근데 러블록의 가이아 가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가이아라는 게 원래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죠. 근데 이 러블록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라는 것은 뉴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 덩어리가 아니다. 지구는 유기체로서 자기 속의 기억과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지구 조건에 공헌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보면은 지구 자체를. 원래 이 러블록은 원래 대기과학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헌터 같은 사람은 핵실험 금지와 고래 사냥 반대 이런 거 막 했죠. 그래서 핵실험 금지한다고 뗏목 타고 나가서 뭐 피켓 비슷한 거 들고서 바다에서 남태평양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랬었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까짓 게 무슨 핵실험 하는 데는데 뗏목 타고 나가서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헌터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그린피스의 헌터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비폭력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시위는 상징적인 거다. 어떤 상징이냐? 인디안들의 무지개 전사와 비슷한 거다. 인디안들의 자기네 종족의 그런 명예와 그들의 용맹 이거를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점령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인디안 그 용사들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거 알면서 그냥 가서 그 총알 바지가 되면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 포맨 같은 사람은 단체를 그린피스보다는 그린피스는 너무 저거 메가리가 없어. 뭐 그냥 저 시시하게 저 비폭력을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Earth First 지구 우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냈어요.
이 땅은 우리 어머니다. 땅 어머니, 지모신 땅 어머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스나이더 같은 사람, 스나이더가 아마 영문학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실 텐데 이 스나이더가 원래 UC 데이비스의 교수예요. 근데 1년에 6개월만 강의로 6개월은 황무지에 나가서 그냥 아무 문명의 혜택 없이 그냥 사는, 벌거벗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생태계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먹고 먹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다. 모든 존재는 먹어야지 사는 거고 또 모든 존재는 결국에 뭐예요? 배설하거나 먹힘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먹고 먹힘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크라멘트, 즉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존재가 먹고 먹힌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성찬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성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 상호 의존의 성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 북친 같은 사람은 특히 환경 문제라는 건 그래서 단순히 과학 기술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같이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연관을 수호하느냐 이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을 본다는 입장 이런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상황들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파생적인 종교 각 종교에서의 새로운 자기 해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 중심적 이야기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